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색상을 추출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소스 1번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. 이 그림에 있는 색상을 전부 추출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림을 선택하시고 Alt를 누른 채로 하나 더 복사를 해주겠습니다. 복사한 부분의 그림을 클릭을 하시고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 모자이크 만들기를 클릭을 해줄게요. 타일 수를 선택을 해줄 건데요. 색상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로폭 3, 높이 3개 해서 총 9개의 색상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. 이렇게 색상이 뽑아져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클릭을 해서 창에 견본, 색상 견본을 클릭을 하신 후 이 세 줄짜리 단추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선택한 색상 추가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뽑혀서 나옵니다. 더 많은 컬러를 뽑아볼까요? 두 번째 소스 파일을 가지고 왔어요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lt를 누른 채로 옆에 복사를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클릭된 채로 오브젝트 클릭해서 오브젝트 모자이크 만들기 클릭을 해줄게요. 그리고 이번에는 색상이 좀 많으니까 가로 5개, 높이 5개로 타일 수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. 이렇게 색상이 뽑아져 나왔죠? 그대로 세 줄짜리 버튼 클릭하시고 선택한 색상 추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쭉 뽑혀져 나옵니다. 지금까지 일러스트에서 색상을 간단하게 추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.